신굿을 하고 이후부터 몸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말하자면 뭐 오늘 일을 했는데 뇌출혈 같은 거뭐 이런 걸로다가 쓰러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탁 때리더라고요. 때리고 계속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에 한 수백 번 때리는 것 같아요. 또뭐 심장병이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목에는 뭐 암이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이런 생각에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길 가다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에 급하게 또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음고생 많았겠다. 너무나 휴지 앞에서. 왜 이렇게 기문이 다 열렸어? 모르겠어요. 자, 전시 가서 김씨 명당을 둘러보면 혜진 씨가 뭐 신이라고 이름 짓고 구설한 적 있어? 네. 뭐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그냥 그게 끝이에요. 혜진 씨,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너 아무것도 모르고 신굿이라는 걸한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냥 1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었는데, 네가 뭐 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래, 100일간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해원굿인가 뭔가 하고, 100일 기도하고 다시 내려와서 신굿을 했거든요. 뭐그 내용 제가 뭐 그런 거에 전혀 몰랐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는갑다 이러고 그냥 따라갔었는데 굿할때 마지막 신굿 할때아 이거는 아니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막안 뛴다고 막 뛰라면서 저보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없는데 뭐 뛰지지가 않는데 왜 뛰지 그래갖고 아, 이거는, 아닌갑다. 뭐, 그냥 사기 쳐가지고, 뭐, 산재 받아라, 굿 받아라, 뭐, 이러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그런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아닌갑다 싶어갖고, 그냥 안 한다 하고 내려와가지고, 일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미치겠어요. 그래, 자, 혜진 씨가 어떤 내가 기문이 열렸다, 이러지. 그러면 뭔가 신을 열든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이 열려버린 거야. 자, 전시가 지금 김씨 명당을 둘러보면 대대손손 빌었던 집안은 맞아.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할머니 때부터 양가 집안이 거의 다 무너졌어. 공줄이. 자, 너의 사주팔자를 보며 우리가 흔히 말하면 네가 부모덕이 없고 형제덕이 없다. 인덕이 없어. 근데 자존심 세고 고집 세고 내가 해야 된다 하면 하는 사람이야.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맞아. 경우도 바르고 예의도 발라. 그렇게 바른 사람이 네가 명이 없으니까 계속 돈으로 명땜을 해. 그러면 신랑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전시 가정도 마찬가지로 공줄은 내려오나 벌전도 같이 와. 바람을 같이 타다 보니까 우리 대주도 조상을 많이 위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를 가졌음에도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너는 네가 남자고 신랑이 여자 같은 성격이야. 그래서 엄양이 조화가 맞아서 살고는 있으나 우리 아들이 신줄이 너무 세. 그렇다 보니까 아들은 몸에 표적을 받든지 아플 일이 생기든 이런 표적을 받아야 될 일이 잦다 보니까 전시 가정에 명주는 할머니, 불사 할머니가 너보고 공좀 들여라. 공주를 들여서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하고 대주 바르게 살수 있도록 길 열어가라. 그러면 너한테 업양으로, 업신이야, 너는. 무당하는 신이 아니고 건강과 복을 주마라고 너한테 꿈에 선몽 주고 자몽을 줘도 본인이 몰랐던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이 17 넘어가면서부터 이 바람이 심하게 되는 거야. 그전에는 부부 사이에 말썽도 주고 돈으로 좀 환란을 주고 맞으면 맞다 얘기를 좀 해주라. 이미 이혼했어. 아, 이혼을 했지. 근데 그 전에 너가 살 때를 얘기하는 거야. 아무 이유 없는데 이혼해? 이혼해도 애 아빠잖아. 이혼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아들을 놓고는 힘들단 말이야. 아들이 사주가 세다 보니까 아빠도 치고 엄마도 치여. 그래도 너는 외골수에다가 열심히 살며 돈 벌고 살면 되겠지. 내가 자식 키우고 살면 되겠지. 왜? 대주를 보면 착하긴 착한데 한 번씩 내 정신 넘주고 너네 정신으로 산다. 헛말 빈말하고 순간 확확 간단 말이야. 그러니 너한테만 힘들게 해. 그러니 너는 그냥 입에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진짜 벙어리 3년, 기마거리 3년처럼 지내다가 왜 이 아들이 자꾸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근데 네가 신꽃이라는 걸 하게 된 계기가 아들이 17이 지나면서부터 신바람이 들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 눈에 안 보이면 모르잖아. 네가 안 보면 인정 안 하고 네가 안 겪으면 인정 안 하잖아. 왜 신도 모르겠다. 조상도 모르겠다. 아니야? 네 고집도 만만치 않아. 자,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네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솔루션을 해도 소용이 없다. 네 마음은 억울함이 더 커 지금. 억울하긴 하죠. 근데 네가 뭐 신을 진짜 알아야 되겠다. 조상을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이 구슬 해도 소용이 없단 얘기야. 네 사주 팔자가 바뀌고 이미 신굿 한 게 없어져. 선생님 오늘은 네가 기문이 지금 열린 거에 조상이 지금 왕래를 하고 네. 그러니 너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릴 일이 생기고 너도 네 마음이 아니야 지금. 맞아. 죽어볼까 살아볼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들 때문에 살긴 살아야 되겠고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저 아들이 다 칠까봐 겁을 내면서도 죽을까 고민하고. 맞아. 벌써 이 기문 끝에 네가 그런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못 잡으니까 우리가 허주들이 따라 들어. 너도 버티다 버티다 지금 온 거잖아. 맞아요. 신의 기운, 좋은 기운보다 귀의 기운, 응기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조상의 가물, 네가 신고 살고 이후에 이런 문이 다 열리다 보면 거주들이 벌써 네한테 따라왔고 영산이 따라왔어. 네 보고 죽제 맨날. 너는 죽어야 끝나. 라고 네한테 계속 네 머릿속에서 가스라이팅을 해, 귀신이. 맞아. 욕도 하더라고. 욕도 해. 욕도 하고 또 이상한 뭐 야식 꾸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원래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지? 아닌데 이 귀신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다 허주들이 네한테 다 와있고 그게 영산이야. 산에서 벌써 따라온 거. 천여귀신, 몽달귀신 벌써 대신이다, 장군이다. 니한테 이름 짓고. 그래서 걔네들이 벌써 지가 장군이고 지가 대신이고 너한테 지금 이렇게 확 잡고 있어. 너만 있으면 된다고. 아들도 소용없고 신랑도 소용없이. 그러니 니가 니 혼자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자 오늘은 이 귀문을 막을 끄고 니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을 거야. 자 그러면 니가 빌고 살아야 돼. 누구한테 빌어야 될까? 어느 조상님? 니 누구 때문에 빌고 살아야 돼? 우리 아들. 그치? 니는 네. 엄마니까. 너도 좋아야 되고 아들도 좋아야 돼. 자 아들을 빌자 하면 니가 이혼을 했어. 누구 집을 판단을 해야 돼? 전시가정. 그치? 네. 전시가정에 조상도 회원이 되고 이 아들을 점주했던 삼신 할머니 명주고 복주는 불사 할머니가 어떻게 해주겠다.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이 화답을 들어야 니는 그대로 살아야 니도 좋고 아들도 좋아. 자 김씨 가서 니 몸주 몸주라고 다 하지. 무당이라고 몸주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있어. 각자의 수호신들은. 그럼 너한테는 김씨 가정이 옛날에 윗대 그래도 재물 자랑했던 할아버지가 너한테 몸주야. 돈 벌어보자. 돈 벌게 해주러 돈 벌어주려고 온 할아버지가 계셔. 그게 대감이야. 이 두 분이 삽수가 되고 뭔가 판단이 나야 네가 살아도 건강하고 이 신들이 계셔야 너가 조상 뿌리의 신이야. 이 신들이 계셔야 아니 좋은 것도 막아줄 수가 있고 이 기운들을 유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빌어야 된다. 공덕 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생님 보니까 허주에서
자, 너의 조상 중에 할머니야. 네. 할머니 네 불쌍하다고 제일 많이 왕래를 하시고 계셨고, 그 다음에 허주에서는 벌써 장군이다, 대신이다 하면서 네. 남자 영가, 네. 여자 영가가 니를 계속 감아. 네. 그럼 그 밑에는 애기들이 있겠지. 네. 그들의 애기. 네. 그러면서 니를 제자라고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뭔지 궁금해 하게끔 자꾸 만들고. 이해돼? 네. 그래서 니가 그때부터 잘못을 했나? 고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일단 네가 건강하게 살고 네가 살아야 되는 게 그 다음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네. 너부터 먼저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요. 알았지? 울지 마. 고생 많이 했다. 근데 오늘은 신이든 아니든 응? 마음을 다 열어. 네가 열고 이해를 해야 아 이렇게 또 좋아지는 걸 느껴봐야 또 따라올 거고 그렇게 도와줄 테니까 네. 알았지? 그래서 풀어줄 테니까 굿당 가서 네. 하나씩 해결을 하자. 전시 가든 김씨 명당에 우리 정사생에 나는 김씨 기주 그래 일신상불 받아보자.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건지 옛날에 했던 굿이 잘못된 건지 신을 받아야 되는지 또 궁금하지? 아니 솔직히 오늘은 다 말을 해야 신을 안 받아서 그때 내 몸이 이렇게 아픈 게 아닐까 생각하지? 그래 진짜 신을 받아야 되면 받고 그럼요. 귀신이 들어서 너한테 힘들게 있으면 닦아내고 그럼 너를 지키는 신명은 어떻게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고 돈 벌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을런지 오늘은 판단 내는 날이다. 전시회장 김씨 명당 부상영장 가리자 하니 첫 번째 제일 먼저 허주아씨 내가 신이야. 네가 내를 버리고 갔잖아. 내가 산에서 따라온 산말며 무섭지? 내가 산에 기도할 때 무서움도 줬고 두려움도 줬고 네가 내가 장군인데 네가 버리고 도망가? 네한테 보여줬잖아. 네가 내를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때부터 난 니 쫄쫄 따라다니면서 처음부터 아프게 한 건 아니다. 100일 지나고 네. 그때부터 시름시름 조금 조금씩 사람들하고 말씀 주고 네. 일 안 되게 도와 잠 잘 못 자게 하고 네 가자. 오늘 내가 신고 타나? 제발 좀 가세요. 왜? 나는 못 가지. 다 필요 없다 솔직히. 아들 핑계 삼아. 지 돈 벌어보자고 했는데. 네. 아니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잘 번다. 그 보살이 꼬셨거든. 네. 내가 다 힌 말이다. 왜 오늘 판단 잘 내면 이제 돈 벌어가 신고 타나? 제발 좀 가세요 이제. 싫어. 이렇게 우리가 감고 있고 제일 먼저 부정영정을 가리자니 벌써 산에서 따라오고 기도 끝에 하면서 허주라고 이름을 짓고 벌써 장군이다. 니한테 원앙 장군이 되어서 니를 사랑한다고 못 떠나겠다고 딱 붙어있는 격이다. 오늘 이고를 잘 풀어내야 니 마음도 진짜 뭔지 알아가니 자 풀러가자. 누가 오셨어 이럴까? 할아버지. 그렇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혜진이 할아버지. 그렇지 조부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오셨어? 응? 왜 오셨어? 할아버지, 오늘 힘들다.
어떻게 살려달라고? 어떻게? 할아버지 풀어드릴게 오늘. 제가 다 풀어줄 테니까 손님 몸을 쳐놔. 갑시다.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오고 싶어서 왔어? 누가 보냈어? 그놈이. 그놈이 어떻던데요? 무서워. 무섭지? 네. 지가 장군이라 하지? 네. 그래서 칼 들고 조상들을 다 일로 가라고 후쳤지? 그래, 할아버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도 닦고 내 손녀도 불쌍하고 조상을 앞을 쳐놓고 거수에게 장난을 치고 조상을 위협하고 그 장군이란 놈을 할아버지 제가 없을 테니까 오늘은 마음 편하게 가십시다. 할아버지 자 꽃밭에 앉으세요. 어디 앉으실래? 노란 꽃에 거기 앉으세요. 자, 두 손으로 인사하고 김씨 가정에 전주 할머니 많이 빌던 할머니 맞다 억울하다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 다 갇혀가지고 할머니 지금 조상이 다 갇혔지요. 할머니 지나간 일 어떡합니까? 손녀도 어디서서 한 일인데 그죠? 그럴 때 한번 풀어봅시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빨리 저로 가. 서. 어디 도망가니? 들어. 그거 들어, 손. 손 들어. 누구니? 딱 서서 다리 벌리고. 누구야? 응? 장군. 장군 하고 싶지? 산지창 차고. 하자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났지? 에? 맞아요. 너 왜 왔는지 얘기해.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얘기해. 모르겠어. 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어? 눈 깔파? 응? 자, 이게 네 몸뚱아리야. 그치? 빈약하네. 눈 깔파? 그럼 똑바로 말해. 딱 잡고 있어, 너. 빨리. 어디서 왔어? 물에서? 물에 빠져 죽었어? 응. 네 말고 산에서 따라온 놈 데리고 와. 네가 거짓말하면 입을 찢는다. 야, 에? 놀지 마 여기서. 에, 알았지? 네. 가야 돼. 너는 가고, 네 잡으러 온 거 아니니까 너는 여기서 나가. 가기 싫은데. 가야지. 왜? 멀리
하시다. 하자. 아이고, 방이 됐거든. 아이고. 아이고. 가기 싫어? 네 집이지. 그지? 언제 얼마나 됐을까? 응? 몰라. 몰라 하면 입 짓는다. 아이고. 당당한데. 가지 마. 당당한데. 가지 마, 그래. 당사! 아이고! 네 집을 내가 다 부실 거야, 이렇게. 응. 왜 안 가? 네 집이 아니야. 원래 네 집이 아니야. 가! 자, 넌 잘 봐. 갈지 말지. 그럼 니도 그 앉아있고 나도 앉자. 자, 네 몸뚱아리를 내가 삼지창에 좀 걸고. 아이고, 어떡하노, 다리가 빠졌네. 어? 자, 좀 끼우고. 자, 장군이다, 내신다. 속에 서주들, 자, 가족들 내가 다 집어가지 마. 자, 물에 갔던 여자, 어? 여자도 한 컬러 꽂고.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갈 거지? 내가 마디마디 다 부셔줄게. 어? 자, 눈가리를 본 게 많지? 어? 눈을 찔러줄게. 자, 한 번 더. 아프지? 끝까지 봐라. 니 도망가지 말고. 자, 눈. 니 눈을 내가 찔고, 오장육부를 다 찌르고. 자, 자, 말명이다. 대신이다. 간다고? 소속을 밝혀라, 제대로. 어, 물에서 누가? 엄마 아빠. 엄마 아빠들. 그래서 뭐 하려고 왔어? 놀려고. 놀려고? 응. 뭐 하고 놀 건데? 어, 아프게 해서 신고 받아서 신당 차리고 놀려고? 죽이려고. 그럼 신당은 안 하고 죽이려고 왔어? 놀다가? 응. 아, 너가 명기가 없으니. 응. 이 아이 명기를 먹다가. 다 쓸모없으면, 어, 너희도 자살한 것처럼 자살하게 만들려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그래. 왜 대장 자꾸 숨어? 응? 자, 대장. 응? 대장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장군 데리고 와. 장군이라며. 너거나 수하잖아. 장군 놀아 해. 안 나오지? 어? 어? 그렇지. 너는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묶인다. 너거는 다. 계속 지르면 영원히. 너거는 귀신도 안 된다. 못하게 그 가둬버릴 거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자, 빨리. 빨리 얘기해라. 계속 들어간다. 알았어. 어? 알았다고. 뭐라, 너 어디서 왔냐고? 산에서. 언제? 3, 4년 됐지? 오래됐어? 응. 응. 한 10년 가까이 놀았네.
네 말 안 들어서 화났어? 뭘 해야 되는데 네가 하자는 게 뭔데? 빨리 얘기해라. 죽자고. 하지 마라. 다 가라. 알았어. 나한테 반말하나? 아니요. 그만 놀아라 여기서. 그만 아프게 해라. 여기 오는 조상들도 위협하지 마라. 어? 꿀 한 잔 빌어. 그러고 다 나가. 그 몸에서 다 나가. 이제 그 몸에서 나가야 된다. 가자. 이 구렁이야. 네 소속을 밝혀 완전히. 에? 그 네가 누군지 완전히 밝히지 않으면 못 가. 네가 사람이야? 어? 이 영산아 온몸을 구렁이가 감고 있듯이 너잖아. 산에서 넋구렁이다. 어? 넋사자가 되고 이 몸에 다 감고 있던 거 썩 풀고 가자. 뭐라고?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렇지. 밝혀. 어? 두꺼비. 두꺼비야, 네가? 어. 두꺼비. 거짓말도. 내가 속을 것 같아? 구렁이. 그래, 모가지 잘리기 싫은가 보야. 어? 그게 얘기해! 구렁이. 어. 그래서, 넋구렁이, 넋을 뺏어가자. 온몸을 감고, 조상도 묶어놓고, 허주들도 앞을 세워서, 그렇게 변복하고 살았니? 응. 다 돼가는데, 그지? 응. 조만간에 내가 이 넋 하나 먹고, 갈 수 있었는데. 죽일 수 있었어. 그렇지. 나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네가 여자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가 산에도 올랐다 물에도 갔다가 안 속는다 했지. 가자. 저거 진짜 안 나쁘네. 후, 해. 후. 정신 차려. 혜진아. 예. 눈, 쌤 봐. 정신 차려. 다리가 안 움직여. 그니까 정신 차리라. 후. 후. 눈도 벌떡어. 다리가 안 움직여. 괜찮아. 왜냐하면, 이때까지 신이다, 아니다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벌써 넉사자가 들어오고 넉구렁이 와서 니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갑자기 머리를 풍을 맞게 해. 뇌출혈이 오게끔. 네. 니도 그 정도를 느끼잖아. 네. 몸이 안 좋다는 거. 네. 근데 병원 가면 이상이 없어. 네. 갑작스럽게 와. 네. 그러면 얘네들이 빠져나가려면 네. 이제 선생님 시작이니까 네. 또 조금 조금씩 해줄 테니까 네. 지금 후 정신을 차려. 네. 네. 알았지? 네. 니도 그 기운을 자꾸 즐긴단 말이야. 이게 신인가? 네. 궁금했던 게. 네. 야, 이런 느낌인가? 네. 라고 즐기며, 네. 얘네들 딱 자꾸 감아. 네. 신 없다. 네.
응? 네. 알았지? 네. 다 가야 되는 거야, 네. 지금은. 그냥 지금은 뭐 해요. 뭘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선생님이 너무 신경 써서 이렇게 막 해주시고, 내 일도 아닌데 막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사례자한테는 이렇게 허주허신이 오면서, 우리 귀신으로 치면 악기다, 영산이. 너가 죽지 않으면 안 가는 그런 기운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잠시간에 또 물리고 가자. 이 사례자는 본인이 신굿을 하고 신을 받으며 뭔가 조금 만사형통된다, 좀 잘 될 거다, 돈도 잘 벌 거다 하는 좀 욕심 아닌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화를 부른 격이고, 또 그 다음부터 아팠잖아. 아프면서 자기가 신굿을 거부하고 신당 차림을 거부하면서 아프기 시작하면서 또 뇌에서는 내가 신을 안 받아서 그런 거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신인지 아닌지,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점사를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이 길도 엄청 위험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굿이라는 걸 뭐 신내림을 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